안녕하세요. 아, 제가 굿모닝 애터미를 끝까지 못 봤어요. 앞에는 못 봤어요. 왜냐면 월요일 날 제가 다니엘 기도 리더가 돼가 있어가지고 9시부터 가가지고 10시까지 예, 기도하다가 오는 바람에 예, 앞에는 못 들었고 예, 저는 신제품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어느 가정이든지 밴드가 필요하면 어디로 갔어요? 약국으로 쫓아갔죠. 약국으로 쫓아갔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붙였다가 좀 있으면 이게 밀려서 떨어지고 안 그러면 조금 붙이고 뭐 사용하다 보면은 끼고 나면은 줄이 까맣게 쫙 붙어가지고 끈적끈적하게 그게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에서 신제품이 나온답니다. 밴드가 그것도 붙여도 이게 자유자재로 우리 피부와 같이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좋은 밴드가 나온다니까 너무 좋고요. 이전에 약국 안 가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또 우리 세제 리필이 나왔잖아요. 소비자들만 하시는 분이, 쓰시는 분이, 거기는 리필은 없어요? 네, 아직 없습니다. 곧 나올 겁니다. 했는데 드디어 나옵니다. 네. 두 가지를 자랑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데일밴드 나온다고 할때 사실 데일밴드가 이렇게 우리 피부에 굴곡이 많잖아요. 근데 하필 이런데 굴곡진 곳에 상처가 나면은 참 붙일 때마다 이게 막 헐렁헐렁해지고 밀리고 그럴 때가 많았는데, 그리고 그 검은색 띠 이렇게 뗐을 때, 오랫동안 붙였다 뗐을 때그 다들 공감하시죠? 검은색 먼지 묻는 그 띠. 그걸 이렇게 떼고 막 그랬었는데, 저도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스피치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남일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얼른 한 이유는 우리 여기 계신 사업자 리더님들께 숙제를 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숙제. 막 부담이 팍팍 되시죠? 네. 이제 곧 있으면은 추석이잖아요. 추석 때 조금 쉬실 텐데, 쉬실 때 아이디어가 엄청 잘 나오는 거 아시죠? 창의적으로. 그래서 그때 한번더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숙제를 드릴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지금 김경일 교수님이 접근 동기, 회피 동기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계세요. 정리를 해보자면 접근 동기로 얘기해야 될 때는 멀리 꿈을 꾸는 사람, 그리고 먼 미래, 그리고 나에 대한 얘기 할 때는 접근 동기로 말하라 그랬어요. 오늘은 나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 1대1로 얘기할 때. 그때는 접근 동기, 밝은 미래에 대한 접근 동기로 얘기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한 얘기는 우리들 함께 있을 때는 회피 동기로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전 거를 돌려보면 회피 동기를 얘기할 때는 좀 가까운 미래 또는 꿈이 없으신 분, 눈앞에 것만 볼수 있는 분들한테는 좀 회피 동기로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1대1로 얘기를 할 때는 너 지금 현실이 마음에 들어? 만족해? 너 나중에 10년 뒤엔 어떻게 살고 싶어? 10년 뒤에는 진짜 놀면서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연금이 팡팡 들어오면서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용돈도 아들딸한테 자녀들한테 용돈도 주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밝은 미래에 대한 그런 거를 하고, 사람이 많을 때는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안 좋은 미래를 맞닥뜨릴지, 지금 네가 하는 일, 그 일이 지금과 똑같이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만족스럽지 못할 텐데, 우리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잖아. 그럼 지금 네가 받는 200만 원이 나중에는 지금 가격으로 100만 원의 가치밖에 안될 수가 있어. 그럼 너 얼마나 더 어려워지겠니? 막 이렇게 회피 동기로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여러 명이 같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맨날 같은 소리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1대1이나 아니면은 꿈이 있으신 분들,
먼 미래를 볼줄 아는 분들을 만났을 때 하는 이 접근 동기에 대한 애터미에 대한 얘기는 뭐가 있을까? 애터미 비전 제시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눈앞에 바로 눈앞에 것만 볼 수 있는 분들, 꿈이 없는 분들 또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애터미의 회피 동기는 뭐가 있을까? 이거를 예시를 들어서 길게 쓰셔도 좋으니까 다 같이 생각나실 때마다 오늘 생각나신 거 오늘 쓰시고요. 그리고 한 2, 3일 있다가 또 생각나신 거 있으면 또 쓰시고요. 제목에는 회피 동기, 접근 동기 이렇게 제목을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들 접근 동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시면은 꿈이 있는 분 이렇게 해서 제목으로 다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 방해, 단체 방해 말고 단체 방해에서 왜 제가 단체 방은 말고 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단체 방에는 소비자분들도 계시죠. 근데 일반 소비자분들은 본인이 심리적으로 조종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단순 소비자였을 때 누군가 뭔가를 판매를 하려고 오면 저 사람이 나의 심리를 조종하려고 하는구나. 한마디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갖고 놀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더 기분 나빠서 일부러 반대로 막 말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심리학을 이용하는 교육적인 것도 교육 심리학도 있잖아요.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터미를 전달하는 이유가 너무 좋기 때문이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게 또 있지만 하지만 그냥 우리가 너무 좋아서 당당하게 알릴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애터미를 선택을 안 했겠죠. 근데 너무 좋아서 많이 알리고 싶어서 이런 일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선한 일을 해서 애터미로 다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심리학을 배우는 건데 듣는 상대방은 저거 나한테 한 번 더 팔려고 저거 나 애터미 사업시키려고 나를 조정한다 라고 또 잘못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를 비춰보면 그래서 우리 이제 이해를 하시는 리더분들만 있는 카톡 리더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미팅룸 말고 리더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께서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를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숙제가 고팠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숙제도 몇 번씩 내주셨었는데 최근에 오늘 또 추석을 앞두고 숙제를 주셔가지고 부담보다는 할 일이 생겼다. 추석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열심히 다들 고민하는 시간을 가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국장님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그 얘기가 그게 떠올랐어요. 이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에 있어서 MBTI 아시죠? MBTI에서 조금 어른 분들은 좀 모르시는데 젊은 세대는 MBTI를 다 너 MBTI 뭔데? 너 뭔데? 이러면 다들 그냥 그게 소개예요. 그게 자기 소개예요. 그게 MBTI가 성격 성향 테스트거든요. 근데 네 글자의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뭐 I면 내향성, E면은 외향성, 뭐 N, S면 뭐 현실적 아니면은 좀 몽상 이런 여러 가지 성향을 그 네 가지 알파벳으로 딱 친구들이 나는 뭐 INFP야, 뭐 ENFJ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 넌 그런 성향이구나, 이런 성향이구나 하면서 나랑 좀 맞겠네, 안 맞겠네 이런 거를 본인들이 서로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가 이 젊은 분들께서는 저는 두 번째 알파벳인 N과 S를 여기에 대입시키면 좋겠다. N은 좀 몽상적이고 좀 엉뚱한 발상도 하고 그리고 이런데요. 만약에 비행기를 타더라도 여기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빠르게 탈출할 수 있을까? 뭐를 준비해야 될까?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런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여기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N의 성향이 더 강하신 거예요. 근데 S는 그냥 비행기 타면은 좋다. 빨리 가고 싶다. 그리고 뭔가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이런 현실 눈앞에 있는 것을 좀 많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S 성향이라고 하는데 접근 동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N의 성향이 있으신 그런 몽상적이고 그런 분들한테는 딱 보시고 아,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봐야 알겠죠. 처음 보신 분들은. 그래서 이 접근 동기로 접근하고 그리고 좀 현실적이고 그런 분들은 S 해피 동기로 접근해서 이걸로도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 친구들의 그 MBTI를 좀 적어놔야겠다. 제가 맨날 물어봐요 친구들한테 까먹어가지고 너 뭐였지? 너 S였나? N이었나? 이러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나도 이용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국장님 스피치 감사하고요. 과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실 분 제가 봤을 땐 주경호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다들 귀를 쫑긋하고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그만하고 저도 이제 밴드죠. 밴드인데 이제 드디어 애터미 밴드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잘 펴요. 아니면 이렇게 손거스러미가 많이 일어난다? 이러는데 지금 집에 있는 밴드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PV 소재라 해서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안 늘어나고 또 바람도 안 통하고 그래서 이제 막 찾다가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안 사용하고 또 어느 쪽에는 제가 이제 그걸 사러 또 갑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돈을 더 주면 이렇게 좀 스판기가 살짝 있는 요게 있어요. 근데 이제 24시간 편의점 같은 데 가면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제품이 그런 제품인지 아니면 내가 봐가지고 지금 만족을 못하는 제품인지를 구별을 못해서 또 이렇게 만지작거리다 그냥 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애터미에서 만든다 그러면 그런 만지작거리고 안 살 이유는 아무것도 없겠죠? 분명히 100% 만족이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제가 데일밴드 이래서 그 원래 이름이 데일밴드예요? 이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고 우리 팀장님이 밴드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데일밴드라는 게 우리가 익숙해져가지고 하도 오래 써서 이제 데일밴드가 돼버렸는데 조만간 이제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 애터미에서 예쁜 이름을 지어줄지 그냥 애터미 밴드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중들이 이제 모든 소비자들이 만족을 하면 이제 데일밴드라는 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각인됐던 게 사라지고 상처밴드 아니면 뭐 쿨밴드 뭐 이런 진짜 아유 말씀하시네 저희 팀장님께서 그런 이제 좋은 그런 제품 우리 애터미 밴드가 또 각인이 될 걸로 믿고 또 제가 오늘 아침에 세탁을 하면서 사실은 갑자기 잊어버렸네. 아니 세제가 아니고 섬유린스 섬유린스를 마지막까지 딱딱해서 탈탈탈하고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분리배출하려고 내일이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해놨는데 조금 아까 보니까 리필에 나온다는 거예요. 버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걸 또 이용해야지. 하루 상관에 제가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또 저번에 리필 없냐고 또 어느 소비자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리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만간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안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냥 시키라고 막 이래서 시켰는데 리필 제품이 나왔다고 얼른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리필 제품 많이 이용하시고 그리고 액상세제 이용하시는 분들 섬유린스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 이 소식을 빨리 알려드려가지고 미리 주문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스피치 감사합니다. 그 다음 하실 분 제가 한번 할게요. 이재영입니다. 네. 잘 들리세요? 예. 지금 지금 방금 겪은 일로 접근 동기고 그 회피 동기라는 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교육을 받던 중에 우리 사무실에 조선족 한 40대 중반 되는 남성분이 한 분이 들어오셨고 동시에 60대 한국 아주머니가 한 분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조선족 그 40대 되는 친구는 나한테 뭘 물어보냐면은 애터미 치약이 그렇게 좋대는데 조선족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떠냐 그래가지고 그걸 한 개씩만 좀 팔을 수 있느냐라서 내가 뜯어서 샘플 주던 걸로 해가지고 한 개씩 내가 써서 줬는데 이 친구한테 접근 동기라 그럴까 라고 얘기하면 이 친구한테는 애터미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치약이 좋다는 치약 성분에 대해서만 내가 한 5분 동안 얘기를 해주세요. 써보고 좋으면 또 오겠다. 그래가지고 단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두 분이 동시에 그냥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들어와서 애터미가 좋다고 소문 벗고 지나가다 보고 들어왔다는 얘기. 또 아주머니 한 분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이분은 다른 데서 애터미 액상세제를 사가지고 들어오셨더라고. 사가지고 나한테 왔어요. 지금 막 여기도 있네 이러고 이제 물어봐가지고 이제 그분은 애터미에 대해서 많이 알더라고. 많이 알아서 그분도 치약 칫솔은 아직 전달해 주고 그분한테는 어떤 식으로 했냐. 그분은 회사 소개를 해줬어요. 방금 회사 소개를. 이 회사가 이래 이래 이런 애인데 많이들 알더라고 오시는 분들보다. 그래서 요게 지금 내가 막 있었던 일이라 이렇게 조선족 그 젊은 사람들 이제 물건을 제품을 딱 치약 하나만 좋다고 한번 써보고 좋으면 자기가 계속 애용해 왔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하나씩 써보고 와라 그래서 이런 건 뭐 접근 동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또 아주머니 한 분은 정반대로 애터미 물건을 다른 데서 사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것도 구입을 하고 해모임에 대해서 물어봐서 내 해모임 설명해주고 회사 소개를 지금 막 끝나서 잠깐 컸다 끝나서 지금 저 미팅 약간 한 몇 번 늦게 들어온 거거든요. 오늘 뭐 동시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이분들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는 그 교육을 못 받았어요. 못 들었어요. 사실은요. 못 들고 얘기하고 지금 와서 그런 점이 있어서 저는 그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 가지를 가지고 들어와서 물어봤을 때는 제품 좋은 거 설명해 주고 또 한 아주머니는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애터미 안다래기가 내가 회사 소개를 좀 해줬더니 꼭 오겠다래고 이제 꼭 일로 온다래가지고 얘기해서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애터미 뭐 항상 우리 남해진 국장님 리더분 해서 얘기했는데 참 무지무지 쉽고도 배우면 배울수록 많은 상대를 상대라니까 10명 상대일 때 100명 상대할 때, 1000명, 10000명 상대할 때 다 생각하는 구조가 조금씩 생각이 틀리니까 참 그 동기라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나나 우리 그 같이 사업하시는 애터미 좀 하시는 분들이 헤쳐나가고 연구해 볼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뭐 항상 열심히 할 거고 뭐 이걸 이렇게 애터미 사업하면서 즐겁고 오늘 또 새삼 한번 말씀드리면 언젠가 한번 저기서 유중일 씨인가 그분이 유재일 씨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애터미에서 그냥 좋은 사람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나이 먹고 그래도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저는 감사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재영 사장님께서 바로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를 몸소 실천을 하셨네요. 역시 배움은 끝없고 그 배웠을 때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만큼 애터미 사업은 참 많은 부분에서 유익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행동을 바로 실천하신 걸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 한 분 정도 하시고 아니면 더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은 한 분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네. 저는 그 오늘 글로벌 소식 중에 인디아에서 구강위생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또 굉장히 반갑고 또 감사했어요. 크게 뉴스로 나오는 뭔가 큼직큼직한 것들은 이렇게 뭐 컴패션에 140억을 기부했다든지 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또 저희 회사가 나가 있는 그 해외 법인에서도 역시나 이 나눔 문화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구나라는 사실이 굉장히 자랑스러웠고 사실 아까 나눠주는 그 모습 보니까 치약 하나, 칫솔 하나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눠주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되게 우리가 봤을 때는 크지 않은 거지만 그걸 받아서 쓰는 그 화면에는 아이들, 학생들처럼만 보였는데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것이 얼마나 굉장히 큰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7,500명 이상이 이제
그걸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뭔가 누군가가 나눔, 이 나눔이 멈추자고 그렇게 계속 흘러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예터미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나누어 줄 건가라는 생각에 또 기대도 되고, 아무튼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던 것 같아서 한 번 더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그 글로벌 소식을 듣고 애터미가 또 오늘도 애터미 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그 나눔의 문화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이 기업에 몸담고 있는 제가 너무나도 자부심이 느껴졌고,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꼭 그것을 기억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나도 그렇게 나누고 싶지만 현실이 되지 않을 때 이 애터미가 도구가 되어서 희망이 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면 그런 분들도 도움에서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애터미를 통해서 선한 이 나눔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애터미를 많이 많이 전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아쉽다, 나는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혹시 강윤래 사장님 목소리를 잘 들을지를 못해서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평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강윤래입니다. 네, 오늘 접근 동기, 해피 동기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숙제 내주셨는데 쉬는 그 기간에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갑고요. 제가 또 듣고 싶은 목소리가 한 분 계시는데 김종숙 사장님이시거든요. 김종숙 사장님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하루도 모든 사람들이 하시는 일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빗길인데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 또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태풍의 영향을 받지만 사실 애터미는 회장님께서 이것을 염두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외치신 것 같아요. 우리는 바람이 불어도 가야 된다. 그 말을 들으니까 아유, 이 태풍이 문제가 아니구나. 회장님은 역시 항상 앞을 보고 가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국장님께서 공지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 특별한 공지사항은 없고요. 지금 우리 리더룸하고 미팅룸에 긴 장문에 글이 올라왔었어요. 몇 분은 보셨을 것 같고 몇 분은 못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보신 분들은 이제 막 놀랐다, 무슨 일이냐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오해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들 풀었고, 뭐 안 풀린 분도 한두 분 계시지만 많이들 풀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동요 안 하셔도 된다. 네, 오해로 빚어진 일이니까.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시에 제품데이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누는 날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굿모닝 애터미는 없지만 10시에 그대로 줌으로 네, 미팅 대체할 거고 제품 데이도 그대로 할 예정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고 가족과 시간 보내시느라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너무 부담 가지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제품 데이 어느 분께서 하실까요? 김은성 사장님이요. 아, 네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김은성 사장님께서 제품 그 선정되신 거는 따로 미팅룸에 올려주시면은 따로 공지하도록 하고요. 오늘 8시에 많이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도 대체 휴일인데 금요일도 정상적으로 저희가
미팅을 진행하오니 사장님들께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구호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그냥 손을 올렸다 내렸다. 마지막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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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리더 구호 준비. 야. 시작. 나는 익숙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풍에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